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More green peas, please.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예전에 스피킹 맥스 광고한 적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문득 확인해 봤는데 잔여일 수가 5일인 거예요. 이제 5일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그대로 버려두기. 그래서 지금 하는 게 광고가 아니라 요 며칠 동안 뭐라고 있냐면 보면 리얼 발음 과정이라고 있어요. 사실 다른 회화 같은 것도 물론 들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딱 5일이 남은 시점에서 좀 빠르게 얻어갈 수 있는 게 발음 교정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발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냥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랑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게 더 중요한 걸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어디에 혀를 위치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두니까 이제 약간 발음이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원래 영상을 안 찍으려고 그랬어요. 영어 공부하는 거는 뭔가 좀 쑥스러워가지고 그동안의 일상 영상에서는 제가 짬짬이 다른 회화 연습하긴 했는데 안 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이걸 하다가 텅 트위스터라는 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약간 간장 공장 공장장 막 이런 걸 영어로 하는 건데 We are going to learn about the long E sound. I feel sleepy while reading a book. More green peas, please. Nice to meet you. 지금 이제 학생이신 분들은 물론 이렇게 자발적으로 뭔가 공부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싫어하는 거는 성적을 매기고 과제를 기한 안에 해야 되고 제한이 붙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막상 이게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러면 배우는 게 되게 재미가 붙어요. 저는 졸업하고 나서 그렇게 새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영어를 싫어했던 게 아니라 그런 점수와 막 그런 굴레를 싫어했던 것 뿐이지 이렇게 따로 배우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특별히 지금 네이버 V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구독자분들이 거의 그쪽엔 되게 많으세요. 제가 직접 영어로 좀 대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요새 열심히 5일 남은 스피킹 맥스를 요 며칠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Valley. I vacuum the veranda every day. Veranda. 이게 베란다예요, 여러분. Veranda. Stephen viewed the vast valley. I like your vast, vast, vast. Respect. 여기. 오케이. 지금 우리 주호 베테랑이 왔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오시면 됐을 것 같아요. 음들이 사실 플랫된 것 같아가지고. 플랫 뒤로에서 지금 약간 좀 근데 딱 붙는 느낌. 여기 딸기 사태도 쇼핑하다가 폴바셋에 와서 아이스크림 라떼 그란데랑 초코 머핀을 시켰는데 폴바셋 초코 머핀 냄새 대박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는 토스트 사왔다가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지나버려가지고 못 먹었는데 오늘은 또 토스트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뚜레쥬르 걸 사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체다치즈가 이렇게 있어요. 일단은 치즈를 까줄게요. 지금 엄마가 그 아시다시피 두산광인데 지금 플레이오프 시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금 틀어놔가지고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요. 저는 야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야알못인데 그래도 하나 확실히 알고 있는 거는 두산이 이기면 엄마의 잔소리가 줄어든다는 거. 이게 딸기잼도 있으면 좋은데 보시다시피 유통기한이 거의 1년이 지나버렸네요. 마침 저희 집에 치즈가 많아가지고 얼마 전에 친구가 무슨 프립이라는 어플을 추천해줬는데 광고 아니고 진짜 그냥 추천을 해줬어요, 친구가. 거기서 이제 1일 뭐 쿠킹 클래스나 이런 거 찾아서 들었는데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말로는. 친구가 다운받아보라 그래서 뭐야 이거 왜 하나도 안 되는데? 불이 너무 적은가? 오, 녹는다!
그래서 친구가 알려준 거 어플 다운받아서 봤는데 진짜 저희 동네 주변에 그 쿠킹 클래스 하는데 되게 좋은 게 있는 거예요. 1인당 39,000원씩 내면은 요리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도 먹고 가는 건데 실습까지 다 필수비까지 있는 거거든요. 와 대박이다. 오 대박! 녹았어요. 여러분 대박. 이렇게 됐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빵이 붙어버렸어요. 난리 났다 어떡해. 이렇게 빵을 지금 프라이팬이 여기 다 붙어가지고 이거 엄마한테 약간 등짝 스매싱 각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일 났다. 나는 망했어. 진짜 어떡하지 이거? 엄마한테 너무 혼날 것 같은데?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치즈 이렇게 돼버렸는데? 치즈를 그냥 녹인 다음에 빵을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기름을 충분히 해가지고 좀 매끌매끌해 해갖고 해야 돼. 아닌데 기름을 안 둘렀던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 뜨거! 망했다. 이게 코팅팬이 아닌가봐. 큰일 났네. 그 요리 클래스를 꼭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릇에 붙어버렸는데? 왜 이러는 거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직 6시 좀 넘었는데 엄청 깜깜해요. 이제 진짜 겨울이 다가오려는 그런 느낌인데 오늘은 이제 잠깐 카페 갔다가 어제 제가 한우 곱창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따 저녁에는 좀 곱창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새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오늘 그 타오바오에서 샀던 자켓이랑 요 원피스 세트 이렇게 입어봤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세트로 입으려던 계획은 없었는데 입어보니까 또 이게 되게 잘 맞더라고요. 이렇게 브라운에다가 시계까지 해가지고 오늘 완전 가을가을하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훨씬 예쁘게 나와. 근데 얼굴이 그늘이지네. 이렇게 안 나와. 뜯기고 있나? 응. 저 입에 경련이 일어나네. 일단 한우 곱창 먹으러 가기 전에 여기 카페 왔는데 제가 이제 커피 먹으면 배불러서 잘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이용해서 한우 곱창이 너무 많이 안 들어가게끔. 한우 곱창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소스는 간장이랑 된장 그리고 고추 올라가 있는 게 매운 소스이세요. 취향대로 찍어 드시고요. 밑에 아시는 게 익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또 택배가 왔는데 이거 같이 뜯어 볼게요. 원래는 이걸 삶의 질 높여주는 그 영상에 추가로 넣을까 했는데 한정적인 아이템이라서 이건 뭐냐면 저랑 같은 뭐 유튜버 분들이라거나 소니 카메라 쓰고 계신 분들을 위한 약간의 뭔가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그대로 카메라에 꽂혀 있는 채로 충전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 배터리 하나랑 요거 배터리 충전기 하나를 더 사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게 두 개를 동시에 또 충전할 수가 있어요. 영상 찍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한참 영상 찍다가 배터리 나가면 너무 짜증나잖아요. 소니 똑딱이 쓰시는 분들은 다 이거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촬영하는 동안 이거 충전시켜놓고 이렇게 갈아 끼워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두 개 다 한 방에 충전시켜놓고 여행 갈 때나 이럴 때도 바로바로 되게 가벼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제가 아는 분은 아니고 같이 가자 그래서
결혼식에 가고 있습니다. 뷔페를 먹고 오려고요. 물론 축의금은 10만 원 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진짜. 저는 이렇게 약간 시원하고 좀 쌀쌀한 날씨가 제일 좋아요. 이거 이쁘게 보았네. 너무 와사비는 이만큼 나 요즘 오래돼서 그런가? 재현이가 주례 없는 결혼식 며칠 전에 했는데 재밌었어요. 상상인가?